전국 농민회 총연맹 등 농민단체가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쌀 최저 가격제를 법제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농민단체는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폭락한 쌀값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쌀값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집회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 20여 명이 경찰이 쳐놓은 안전벽을 부수고 쌀 나달을 꺼내 흩뿌리면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